이전 영상에서 필터 마스크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필터 교체가 가능한 네오플랜 마스크 만들기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겉감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안감 넣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터는 KF94 대용으로 사용 가능한 헤파 필터이고 아래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감 패턴을 저희가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완성되었을 때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 안감 안에 필터를 넣었다 뺐다 교체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할 겁니다. 안감을 재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본을 대고 완성선을 먼저 그려주십시오. 그리고 안감은 전체 시접 1cm가 들어갑니다. 자, 재단된 안감을 겉과 겉이 마주보기 위해서 두 장을 겹쳐 놓습니다. 완성선에 맞춰서 핀을 꽂아주시고 겉감에 했던 손바느질 방법으로 똑같이 박음질을 해줍니다. 반박음질 한땀을 떠서 뒷넓이에 반만 갑니다. 실 색깔을 저는 영상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밝은 색깔로 했고요. 여러분들은 원단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을 다 반박음질 하셨으면 이 중앙 부분은 가름솔로 다림질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시접들도 전부 다 접어서 다림질을 해줍니다. 하시고 나면 겉쪽이 보이게 해서 한쪽 면을 홈질을 먼저 합니다. 자, 한쪽 면을 홈질을 해서 다 박음질을 했습니다. 하고 나면 저는 이 회색 부분이 겉으로 보이게 할 거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이 안감을 이렇게 얹힙니다. 했을 때 중앙에 이 솔기 있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핀을 먼저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이쪽 면은 이제 박음질을 안 해도 되겠죠. 핀이 꽂혀 있는 이 3면을 이제 홈질로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서 하면 매듭이 보이기 때문에 살짝 안쪽에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으로 들어가지겠죠. 매듭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뒤로 갔다가 한땀을 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홈질로 촘촘하게 자, 매듭 지으실 때도 요 끝에서 빼면 매듭이 보이기 때문에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살짝 안쪽으로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다시 한 줄을 이렇게 빼서 잘라주시면 매듭이 숨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겉쪽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요 3면이 안쪽이고요. 겉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지겠죠. 같은 색상으로 실을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는 많이 안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헤파 필터를 요 안에 끼웠다가 뺐다가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봉틀이 있으신 분들은 손바느질 원리와 똑같습니다. 한쪽 면을 먼저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몸판에 대해서 요 3면을 박아주시면 간단하게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쓰셨으면 이렇게 빼서 버려주시면 됩니다.